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상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본문을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내가 이렇게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니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고 말겠구나 생각을 하니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앞에 그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망명 간 지 1년 4개월쯤, 한 16개월쯤 됐어요. 그때 블레셋 나라 왕에게 가서 그 왕 아기스에 가서 맹세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곳에 망명해서 왔지만 당신의 나라를 해치거나 당신의 나라에 참으로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손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온 것이 너무 자기 입장에선 좋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나라에 어마어마한 장군이 있었죠. 그 장군을 이 다윗이 쳤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러한 장군.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그 다윗이 망명해서 블레셋 나라에 와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서 충성맹세를 할 때에 아기스는 좋아서 속으로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아기스 왕에게 맹세한 일이 생각이 나서 다윗은 자기의 식솔들 600명이 되는 식솔을 거느리고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전쟁을 참으로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아기스 왕은 좋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의 방백들이 다윗의 얘기를 했더니 노했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거 어떤 자입니까? 전쟁에 불리하게 되면 우리를 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또 아기스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신복들 얘기를 듣고 나니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아, 안 되겠구나.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뭐로 생각과 마음은 참 좋은데 아, 우리 신복들한테 얘기했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당신의 마음만 받겠으니 조용히 당신의 지방에 당신의 고을에 가서 쉬고 계시오. 이 말을 다윗에게 은근히 그 호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식솔들을 데리고 으로 이렇게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시글락 땅에 돌아오기도 전에 멀리서 보니 시글락에 참으로 불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와보니 으로 아멜렉 군대들이 들어와서 아이들과 부인들과 특히 다윗의 두 아내
아비가일 또 누굽니까? 아이노암 이 두 아내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식구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랬더니 다윗은 궁급했다고 했습니다. 이 궁급했다는 것은 진퇴양난이라는 것이죠. 도관에 든 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사울왕도 이런 궁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궁급한 상황을 지혜롭게 풀질 못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애굽적으로 마귀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망으로 참으로 멸망으로 치솟았지만 다윗은 이러한 궁급한 상황에서 여호와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참으로 그 궁급한 상황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고 정중하게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상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아주 진퇴양난하고 앞뒤가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위를 바라보니 길이 열렸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정중히 인격적으로 묻기로 다짐하고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절에 참으로 다윗은 첫째 여호와께 묻고라고 뭐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다는 것은 여짜오다, 기도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을 것도 없습니다. 아내 둘을 잃었지요. 또한 모든 가정의 아내들을 잃고 그 성은 불살르고 완전히 숙밭이 됐는데 물어보나 마나 그 적을 찾아서 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현실 앞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깨닫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기 전에 묻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죠.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뭡니까? 다윗의 실수는 뭡니까? 다윗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위급한 상황인께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 땅에 망명한 것이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풀어볼 때는 다윗은 불신앙의 죄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의 죄, 인본적인,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 죄가 크구나. 내 허물이 많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이, 내가 여기까지 생명을 이어준 것이, 다윗 사울의 손에서 참으로 위급한 상황도 많았는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까지 도왔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데 어려운 상황이 다하니까 사울의 손에 끝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참으로 불신앙의 죄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육과 원칙의 죄, 도덕적인 죄는 대한민국이 법이 있어서 다르지만은 영적인 법은
대한민국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적인 죄를 다루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으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 이런 면으로 다루시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중인격적으로 묻기 전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참으로 이렇게 정중히 뭐로 당연한 사건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하나님께 예 에봇을 입고 묻는다는 것은 다윗의 뭐로 항복이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처리하며 기도한 것이 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더니 항상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늘 승리로 이끌어주신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도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참으로 결정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불신하다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찾아오는 것은 어둠과 사탄과 뭐로 모든 죄악이 더불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이 사건은 바로 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징계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정중히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겸손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성 있는 우리는 순간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신앙이라는 그러한 참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신이 참으로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이 꽉꽉 맥혀서 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속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뭐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신년부터 연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불신앙이라는 불신의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떠한 참으로 고를 했습니까? 들었지요? 하나님께 정중히 인격적으로 물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급한 대로 급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정중히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즉시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쫓아가라는 겁니다. 적을 향해서 돌진하라는 겁니다.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전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혈과 육의 싸움은 망하지만은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부상도 있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성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훈련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하나님께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쏴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도 전에 아멘하고 끝나고 참으로 응답이 없다고 이렇게 믿음
어김없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도 듣는 신령한 기도리, 믿음의 기도리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급한 건 급하게 응답하시고 더딘 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도록 더디게 이루어주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응답은 당연히 따라가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보너스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본문이라는 사실이지요. 크고 놀란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도거리를 주시고 참으로 축복거리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응답인 걸 믿으시고 다윗의 응답이 나와 여러분이 응답이 되도록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정중히 여쭈는 묻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행하지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다 수포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뒤따라야만이 거기에 상급도 있고 축복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 공짜지만 축복은 반드시 조건부가 따르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고 뭐로 그래서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대로 디라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도 고쳐주셨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순종에는 뭐가 따라요? 기적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공적 사역 속에 보여주시는 큰 증거고 간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참으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영성이 그만큼 자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는 행동에 옮기고 가는 중에 가이드를 만납니다. 인간 천사를 만나지요. 순종하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참으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은 내비가 있어서 길을 안내해 주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경에 낳고 주물러나가 똑같아요. 눈을 떴으나 참으로 감은 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그 애굽 소년은 주인이 병들었다고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 주야를 먹지 못하고 길거리에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는 길은 매우 바빴습니다. 아내 두 아내를 찾아와야 되고 또한 모든 신복들의 아내도 찾아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바쁜 상황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가는 길목을 찾고 있는 불쌍한 애굽 소년 병들은 소년이 눈에 밟혔습니다. 가던 발을 멈추고 나 참으로 달리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소녀를 거둡니다. 너는 누구냐?
어느 날 사람이냐? 왜 여기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애굽 소년이 하는 말이 나의 주인이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3일 주야를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내가 기운 없어 지쳐 말도 못하겠으니 내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측은히 여겨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배불리 먹고 나니 눈이 환히 열렸습니다. 바라보니 큰 군인들이 참으로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어디든지 바쁘게 가는 길인데 차기 하나 때문에 이 많은 군인들이 멈춰 있는 걸 보고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아멜렉이라는 큰 군대를 찾으러 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아 그러십니까? 나의 주인이 아멜렉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장막 거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길은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걸 믿으시고 2019년도 참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중히 여쭤보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도우시는 천사가 있고 또한 우리가 약자를 보면 외면하지 말고 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도울 줄도 알고 구제할 줄도 알고 선교할 줄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가 생각지 않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목회에 참으로 가이드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압니다. 아픈 자만이 아픈 자의 심정을 압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그 비겁함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광야에서 배고픈 서름을 겪었기 때문에 어린 소년 뭐로 그 당시에 그가 눈에 안 들어왔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은 그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생명의 소중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살려줬더니 그가 웬일입니까? 생각지 않은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가 가이드를 해준다는데 참으로 큰 아주 백만 대군을 얻은 것 같은 큰 기쁨을 얻고 그래 좋다 하면서 그가 인도를 했더니 지름길로 안내해 줘서 가보니 그들이 참으로 춤을 추고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방심하고 그러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식솔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치고 할렐루야 그들을 치고 잃어버렸던 아내들을 도로 찾고 아멘. 우리도 참으로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잃어버렸던 거 믿음으로 살면 다시 도로 찾는 기적과 축복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의심하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식솔들이 그곳에 가서 아내들을 만나고 아내들을 데리고 오고 또한 그 모든 그 블레 아멜렉 사람들을 내쫓고 또한 거기서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후방 200명, 후방을 지켰던 다윗의 식솔 200명과 또한 전방과 함께 싸웠던 다윗의 참으로 군인들 400명, 600명이 그 전리품을 또 같이 은혜롭게 나누며 화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서 다윗은 그 전리품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해서 지난날 뭐로 유다 장로들이 다윗의 식솔들을 거두어줬습니다. 그 고마움을 다윗은 잊지 못해서 야 이 많은 전리품 유다 장로들에게 우리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 고을에 있는 장로들 과거에 지난날에 뭐로 은혜를 입었던 신세를 졌던 그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선사하면서 이렇게 다윗은 대승리를 했고 더 나가서 잃었던 거 다시 찾았고 회복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올 2019년도는 믿음이 없어서 인간 생각하여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믿음도 회복하고 영성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신세만 지고 살지 말고 그냥 지난날에 내가 어려웠을 때 신세졌던 사람에게 다시 보답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대개 어디가 기도하면 내가 갚을 길 없사오니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울 때는 신세지지만 다음에는 꼭 갚을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이러한 기회와 축복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뭘 보고? 다윗을 보고 참으로 우리의 기도도 바꿔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다윗처럼 불신앙의 죄, 불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의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멸망이라는 걸,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징계가 있을 때 슬퍼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다윗도 그 고난 그런 환경을 보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으니 다윗의 아랫배에서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 정중히 뻔뻔스럽지만 물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순이 번들이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중히 인격적인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 듣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그런 해피로 끝나는 우리의 모든 참으로 2019년 아니 우리의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승리의 찬가가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며 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게 음악하노라. 예수 된 예수 아니하라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오리냐 대한 생명 버리셨네. 생명